꾸미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나를 가장 핫하게 드러내는 레드가 있다. 더 핫 레드 러쉬. 여성 골퍼분들 페어웨이에서 우드 참 많이 치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정말 잘 치시는 분들 많은데요. 과연 러프에서도 그럴까요? 오늘은 제가 러프에서도 우드샷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네, 먼저 스탠스를 벌려서 볼을 중앙 쪽에 놓습니다. 그 다음 그립을 1인치에서 2인치 정도 짧게 잡으시고요. 평소보다 좀 더 그립을 견고하게 잡아주세요. 이때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. 힘은 전완근까지 들어오고 윗가슴을 눌렀을 때 살짝 딱딱한 긴장감이 느껴지면 좋습니다. 그 다음 스윙을 할 텐데요. 스윙은 최대한 하체를 견고하게 잡고 시프트되는 느낌을 많이 줄여주세요. 백스윙을 올려볼까요? 하체를 잡다 보면은 백스윙이 저절로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아도 4분의 3 스윙 정도로 제한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백스윙을, 제한된 백스윙을 하체를 잡고 견고히 올린 다음, 네,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체중 이동이 없이 또 가파른 백스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잘 찍혀서 맞게 되는데요. 이 잘 찍혀서 맞는 느낌을 충분히 살려서 볼을 치신다면은 러프에서도 끄떡없는 우드샷 될 수 있을 겁니다. 네, 지금까지 프로골퍼 방다솔이었습니다.